6조, 1조, 3조, 4조는 거두고 한꺼번에 찍기로 했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물을 7리터, 8리터를 끓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네. 5조만 6리터부터 이것을 경에 끓이시면 되고, 주전자를 가급적이면 물을 많이 끓이세요. 많이 끓이시는데, 그 주전자에 끓인 물 가지고 양푼이랑 주걱이랑 소독을 튀길 거거든요. 그렇죠? 그것은 자기적으로 주전자에서 다 각각 끓이셔야 되고, 냉장고에 아까 물 넣으라고 그랬죠. 예. 아까 1, 2조 한꺼번에 찔 2조는, 예. 6조, 2조, 3조, 4조, 2조는 900ml씩, 그 다음에 5조는 500, 450ml. 냉장고에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예?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예. 나중에 450이 900짜리 들어가 버리면 안 되니까. 아, 그리고요. 아, 여기만 해요. 6조 2조는 오늘 어차피 거두박 한꺼번에 찔 거니까, 6조 2조는 이 배부대에 갖다가 이거 물에다 적셔가지고, 가급적 물기 털어내시고, 시루를 건져서 시루 밑에 이거 빱니다. 6조 2조. 3조 4조도 마찬가지고, 5조 하나 갖다가, 물기를 이거 적셔야 돼요. 이렇게 안 적시고 빨면 거두박이 천에 다 달라붙어 버려요. 이건 너무나 시킬 수 없어요. 아니 여기 보죠? 6조 쌌는데. 아 여기 보시죠. 네. 너무 왔어요. 6조 쌌는데. 네? 40만 원. 또 수술을 해주려면 여기다 보면 수술을 굉장히 치네요. 가차없이 겨드랑이를 처음에 좀 팽팽하게 펼쳐놓으세요. 그리고 쌓아놨으면 쌓은 무게가 겨드랑이 내려가죠. 네. 그래야 배부장에 나는 겹치지 않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쌀을 주지 않아서 배부장에 빠지더라도 쌀 표면을 짜끔하게 넣는 게 아니고 쌀을 가장 잘하고 던져주고 가운데 부분이 제일 얕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시루가 가운데 부분 밑바닥에 다섯 개가 있는데 가운데 부분이 제일 커요. 좋은 시루는 가운데 구멍이 제일 큰 것이 좋은 시루예요. 그 가운데에서 뜨거운 수분이 올라가서 소금에서 발사가 되니까 가운데 부분을 좀 얕게 주고 수분이 잘 올라오죠. 그렇죠? 그래서 가운데 부분이 살짝 더 얕게 다른 수면보다 해주시고 반드시 배부장이 이렇게 들어서 겹친 부분이 없는 걸 확인한 다음에 나이를 뽑아버려요. 네. 굳이 뭐 게일러 하시지 말고 그 다음에 아까 찌통 뚜껑이 있을 거예요. 뚜껑 위에 덮어서 물소태 물이 흐르면 안 칠 겁니다. 그 다음에 시루껏 돌리는 것은 제가 나중에 시동을 보여줄 테니까 이거는 따라서 하시고 잘 하셔야 나중에 힘이 안 세요. 힘 세면 중간에 이게 끊기라는 게 어려워요. 네? 그래서 다 일단 이렇게 가르쳐보세요. 네. 이거 하나씩 여러분들밖에 안 사시는 것 같고 하나씩 저 올라와서 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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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백조예요. 여기 천천히 하시고 불은 이쪽 가운데 짧은 불을 켜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 배 조절을 하루 이렇게 돼서 불 조절을 하시고 너무 세게 해보니까 안 돼요. 건강 밑에 가까이 불 다 풍가에 더 말라버리거든요. 가서 제가 나서 불을 하겠습니다만 그 활력이 지금 헬스 번호마다 차이가 있어서 나중에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너무 세게 하시지 말라는 거고요. 빨리 앉혀지면 시름권을 누르는데 이 시름권 누르는 시기가 늦어버리면 꼭 붙이기 어려워요. 이 정도로 여러분들 한점 정도 이 가까이 해서 두텁게 하신 다음에 두 바퀴 정도 눌러주세요. 혼자 하실 수가 있으면 되니까 둘이 한 사람 잡아주고 여기 되시면 이게 불이 세버리면 이렇게 불길 올라서 다 타버려요. 한 살 여기다 지금.
정선 얼마나 빨리 앉으세요. 네. 여기 일을 좀. 그냥 저?
갖고 눈이 좋아. 네, 이제 다 앉으세요. 먼저 오시는 대로 이제 그렇게 다음 주에 그릇에다가 도구나 전부 줘서 이름 쓰세요. 예? 자기 거 자기 저 챙겨야지. 뭐 나중에 계량컵이 네 것이니 내 것이니 이러시지 말고. 그러면 먼저 조별로 먼저 오신 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생각해 보시면 오늘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였겠어요? 고두법제해야 될 날 같으면 시로 불리고 그 다음에 들통 소독해서 들통에 고두밥질 물 끓이는 거, 그리고 별도 이어 주전자에 물 끓여서 그물로 양조도 소독하고, 그렇죠? 항아리는 항아리대로 소독할 것입니다. 다음 주에 항아리 소독 정상으로 하는 방법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은 조개들 보고 하라 약식으로 하고, 다음 주에 정식으로 항아리 소독하는 거 할게요. 오늘까지 다 하려면 미리서 준비하는 것에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길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한꺼번에 이렇게 몰려갖고 북적대지 않겠죠. 먼저 조별로 오신 분이 제일 먼저 할 일이 시로 불리는 일이다. 그럼 시로 불려서 그 작업 해주시고, 또 두 번째 오신 분이 들통에다 물 계량해서 물 끓여주시고 이렇게 하면 오늘처럼 혼란스럽지는 않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다 아셔야 될 부분이니까 설명을 드린 건데, 이제 처음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저는 말씀을 어떻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막 뒤죽박죽 뻔어 이치도 항상 자기 좋고 그 이치 잡아야 나중에 서로 자리싸움 안 한단 말이죠. 예, 그렇게 해주시고, 오늘 알 술은 부이주라고 하는 술입니다. 이 부이주는 한자로 부이주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술에 개미가 떴다. 자, 이 개미가 아까 한자로 이렇게 생겼죠. 이게 들이나 옆 길이나 야산에 가면 우리 토종 까만 개미 있죠. 그 개미가 알에서 갓 깨어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마치 우리 쌀, 거두밥 쪄놓으면 거두밥 같이 생겼어요. 찹쌀같이, 찌지 않은 찹쌀같이 생겼어요. 이게 하얀색이란 말이죠. 이 개미 유충같이 생긴 것으로 거두밥을 표현한 거예요. 그럼 이제 술이 되지면 이 안에 녹말은 다 삭아서 어떻게 돼요? 당으로 알코올로 바뀌어버리고 쌀 껍질만 남게 된 거죠. 이게 가벼워지잖아요. 고두밥 있을 때보다 훨씬 더 가벼워졌겠죠. 그러면 항아리 안에 물하고 고두밥하고 이렇게 섞여 있었다가
호두밥 안에 녹말이 다 빠져나오고 쌀 껍질만 나오면 이게 가벼워지죠. 가벼워지는데 여기서 CO2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CO2가 밖으로 분출되느라고 이 가벼워진 밥알을 위로 밀어내는 거죠. 그럼 밥알은 이렇게 뜨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떠있는 호두밥이 마치 개미 유충, 그것을 V라고 그런다. 개미 유충 같이 생겼다. 이렇게 해서 운치 있게 V즈 이렇게 이름을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지은 것들은 남자들이 한자를 쓸 줄 아는 남자들이 지었겠죠. 근데 이게 이제 글자가 어려우니까 옛날에는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공부를 시켰지만 우리 어머니들은 한자를 배울 기회가 별로 없었죠. 특별한 가정 아니면. 근데 이게 뭔 자인지 뭔 자인지를 모르게 된 거죠. 모르게 되지니까 이제 우리 집에서 술을 담는데 술 이름을 못 읽는단 말이죠. 우리 어머니가. 그거 어떻게 설명을 하려면 다른 사람한테 술을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 술 표면에 이렇게 거두밥이 둥둥 떠 있는 거, 이 거두밥알 상태가 쌀알, 거두밥 그대로, 형태 그대로 간직하는 게 찹쌀이었을 때예요. 맵쌀보다는. 찹쌀이었을 때. 찹쌀로, 어떻게, 이게 돼야 되니까, 이 상태니까 거두밥이죠. 예. 거두밥을 지어서 술을 빚으면 술이 익어갈 때 밥알이 어떻게 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떠 있는 거예요? 동동 떠 있는 거죠. 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게 되니 설명을. 그러면 아 어떻게 술을 빚는 것을 대부분 다 알아. 왜? 계속 빚어왔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이제 쉽게 밥알이 동동 떠 있다고 하는 형용사만 끌어온 거죠.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동동주가 된 거예요. 동동주가. 예. 그러니까 이 동동주 그러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 찹쌀 재료고 술 빚는 방법은 쌀을 거두밥으로 쪘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빚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옛날에 우리가 쌀이 귀했을 때 생각해 보면 찹쌀술 그러면 비싼 술이에요? 싼 술이에요? 조도 있고 보리도 있고 수수도 있고 기장도 있고 이런데 찹쌀은 그 중에서 제일 비싼 쌀이었죠. 귀한 쌀이었죠. 양이 소출이 적으니까. 이 찹쌀로 빚었다는 뜻은 무슨 의미예요? 말 그대로 고급, 비싼 찹쌀이니까 어떻게 단맛이 적어요? 많아요? 많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술을 빚어 놓고 보니까 이 술이 다 익어서 발효가 끝났어요. 그러면 이 떠올랐던 밥알은 어떻게 돼요? 떠올랐던 밥알. 떠있을까? 가라앉을까? 밥알은 다시 가스가 발생이 중지되지면 다시 밑으로 다 가라앉아요. 누룩지껄이 다 가라앉는다면 그러면 술은 이 위에 맑게 가라앉아 있죠. 맑게 가라앉아서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효가 될 때는 밥알이 동동 떠오르는 현상이 있지만 술이 다 데지면 위에 맑게 가라앉고 이 밥알은 가라앉아서 누룩지껄이하고 섞여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영수라고 하는 걸 박아서 두면 이 안에 맑은 술만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안에 술을 떠서 두면 이 술은 맑은 술이 되겠죠. 찌꺼기가 없는. 그래서 이 술은 맑은 청주예요. 네. 특히 이 맑은 술은, 이 맑은 술은 쌀을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술을 빚지만 쌀을 거두밥 형태로 빚었을 때 특히 술이 맑아. 찌꺼기가 없으니까. 그러면 동동주는 청주다. 그렇죠. 그럼 이 청주니까 어떻게 관우상제를 비롯해서 귀한 손님 젓대 의식의 제사에 쓰게 되는 거죠. 이렇게 비싼 술이라는 의미 같았지. 예.
그래서 이제 운치 있는 집안에서 어머니들이 운치가 좀 있는 우리 어머니들은 어떻게 하냐면 발효가 될 때 밥알이 이렇게 동동 떠 있으면 조리로 이 밥알만 딱 건져놔 따로. 그 술이 다 익어서 맑은 술이 떠지면 용수 박아서 뜨면 주전자에다가 술 이렇게 담았으면 이 건져놨던 밥알 여기다 넣어줘요. 그럼 밥알이 이렇게 떠 있어. 아니면 술잔에다가 술 담아놓고 숟가락으로 조그만 티스푼으로 거두밥 몇 개 딱 해주면 식혜에 밥 뜨듯이 이렇게 떠 있으면 이걸 동동주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칙은 동동주에는 밥알이 있다 없다. 원래는 없는 거예요. 정상으로 하면. 의도적으로 띄우면 있게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처럼 떠올랐던 밥알 건져서 의도적으로 띄운 술을 아니면 술에 술집에서 파는 술집에 동동주라고 나왔는데 이 동동주가 이 표면에 다 표면에만 떠 있으면 진짜 거두밥이 중간에 섞여 있고 위에도 떠 있고 그러면 가짜 틀림없어요. 거의 이와 같은 형태는 이 술이 어떤 술인가를 보시면 알아요. 흐리멍텅한지 아주 맑고 깨끗한 술인지를 보시면 아마 파는 술의 대부분이 흐리멍텅할 것입니다. 그러나면은 탁주, 뿌연 탁주예요. 그럼 이 동동주는 만든 거예요. 막걸리 양주장에서 막걸리 사다가 요 밥알은 뭘로 여러분들 만드시는 식혜 섞어놓으니까 단맛이 많아지고 식혜밥은 어때요? 거두밥처럼 밥알 형태가 깨끗하지 않아 흐리멍텅 누에처럼 생겼어요. 쌀 밥알 껍질이 막 이렇게 이렇게 생겼다고요. 쪼개져 있고 이것은 제대로 된 거두밥이 아니죠. 이건 식혜 만들어 가지고 식혜 섞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한 마리 양주장에서 한 마리 막걸리 한 마리 사오면 7천원 6천원 비싼 게 한 2만 원 정도 합니다. 18리터, 20리터에. 그러고 사다가 식혜 찹쌀로 한 대만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섞어 놓으면 1리터에 얼마짜리가 돼요? 5천원짜리가 돼요. 그래서 지금 파는 게 거의 다 주막집에 민속주, 동동주, 가짜 동동주들입니다. 붕어빵에만 붕어 없는 게 아니라 부위주에도 밥알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자기가 집에서 빚어가지고 밥알이 이렇게 섞여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술은 많이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발효가 안 끝났잖아요. 시오토가 얼라는 하는 밥알이 뜨게 돼. 시오토 발생 중지되면 이건 밥알이 정상적으로 다 가라앉아요. 밥알이 섞여 있고 중간에 있다는 얘기는 쌀이 아직 다 삭지 않았다는 뜻이고 발효가 안 끝났다는 뜻이에요. 그 술 다 드시면 어떻게 돼? 뱃속이 부글부글해요. 왜? 뱃속에서 가스가 만들어지니까 알코올이 대진이라고. 그러니까 마실 때 취하는 것보다 마시고 나면 더 취하는 거예요. 왜? 뱃속에서 계속 발효가 되는 거지. 혈모가 살아있고 안에 덜 익은 술이니까 가스가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숙취가 심해요. 그런 술들은. 그래서 가급적이면 동동주는 밥알이 없는 아주 맑고 깨끗한 술 형태가 동동주다고 하는 거고 운치게 밥알을 하려면 이게 맑은 청주야 되고 밥알은 위에만 떠 있어야 돼. 위에만. 그것이 진짜 동동주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봐요. 지금까지 동동주 주막집에서 사서 드셨으면 거의 한 잔에 천 원, 한 1리터에 한 천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걸 여러분들은 다섯 배 주고 사서 드신 거예요. 물론 주문점에서 하니까 마진 많이 붙였다 하더라도 20리터에 7천원이면 1리터에 얼마예요? 그러니까 1리터에 5천원을 받았으니까 몇 배를 뻥튀기 장사예요. 예. 그래서 동동주에 대한 구별을 조금 하실 줄 알았으면 쓰겠고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겼냐면 6.25 때 전쟁으로 폐허가 돼가지고 먹을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부산으로 대구 대동강 이남으로 피난을 갔다면요. 아니 인구 밀도가 콩나물 씨름 있잖아요. 거기서 전쟁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먹을 게 없어서 허덕이고 어떻게 해요? 고향 떠나왔으니 고향 생각은 뼈저리게 사무치는데 이 중에 이제 장사에 밝은 사람이 한 사람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밀가루 갖고 왜 미군 원조 밀가루 갖고 누룩 만들어서 밀가루 동동주를 막걸리를 만드는 거죠. 밀가루 막걸리를 갖다 팔면 막걸리 값이 얼마라는 건 다 알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쌀은 귀하니까 찹쌀 또는 맵쌀 한 대박 정도 엿길금 넣고 끓여서 식혜를 만들어 그 두 개 섞어 놓으니까 어떻게 이 막걸리 자체도 쌀이 적게 들어가니까 단맛이 없어요. 전혀 쉬고 쓰기만 한 거죠. 거기다 식혜 섞어 놓으면 달고 부드러지고 밥알 떠 있으니까 어떻게 이게 우리 어머니가 잔치 때 찹쌀 거두밥 쪄서 해주던 동동주다 라고 팔고 돌아다니니까 고향에 타향이 왔는데 어머니 생각은 더 날 거 아니에요. 옛날 이 찹쌀 동동주 생각은 더 간절해질 거라고. 근데 이렇게 중간에 섞여 있는 이것이 찹쌀 동동주, 동동주 하니까 이제 진짠 줄 알고 다 사서 마셨는데 식혜가 들어갔으니까 맛도 좋으려니마. 그렇죠? 그 배고픈 상황에 먹는데 이 술을 마시는데 이 술이 안 마실 수 있겠냐고 한번 생각하고 있어요. 먹을 게 없는데 술이라고는. 이걸 마셔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해방 후에 전국 각지에 돌아갔는데 이제 어떻게 이걸 만들어서 판 장사꾼들은 술집이라고 차린 게 다 왜 마진이 높으니까 이게 장사가 됐지. 그게 지금까지 동동주가 지금까지 이렇게 가짜 동동주들이 횡행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술을 모르면 사기를 당하는 거죠, 실은. 그래서 두 가지 타입의 동동주가 있다. 밥알이 뜬 동동주가 있고 섞여 있는 동동주가 있고. 그러나 진짜 동동주는 맑은 청주다. 그래서 귀한 손님 접대도 하고 제사에 쓰기도 중요한 의식에 쓰기도 하기 위해서 가장 민간에서 널리 빚었던 술이 이 술입니다. 이 술. 그런데 이 부의주는 이 동동주는 고려시대 때부터 빚어졌어요. 고려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널리 빚어졌던 술 중에 하나입니다. 고려시대의 목은 목은이 누구예요? 이색이죠. 이색의 시집에 이 부의주라고 하는 술에 대한 찬양한 시가 나와. 그 시 내용에 부의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부의. 술잔에 부의가 떠 있다 이렇게 돼 있다면. 그런데 이것을 한시니까 우리말로 풀어야 되죠. 이렇게 잔에 뜬 부의 이렇게 돼 있죠. 예? 이 부위. 근데 이것을 뭐예요? 아까, 어떻게 떠 있다고요? 동동 떠 있다. 이걸 해석을 동동 떠 있다. 이렇게 풀었어요. 이제 이 해석된 시만 본 사람들은, 아, 이 세계 시에 동동주가 등장한다. 이렇게 되죠. 이 세계 시 동동주를 아무리 찾아도 없어. 나중에 가보니까 원문의 부위다. 그럼 고려 말 사람이니까 고려시대 때도 부의주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때 부의주의 제조 비율은 어떻게 되냐. 찹쌀 한 말. 여기에 누룩 한 대. 물 세 병 또는 세 대 이렇게 나와요. 어? 지금 쌀, 지금 비율로 환산을 하면, 이거 8kg에 500g에 물 5.4L 내지 18L입니다. 5.4 내지. 가난한 집에서는 물량을 많이 붓는 거고, 부잣집에서는 물량을 적게 붓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양을 조절을 하는데, 어떻든, 그런데 조선시대도 거쳐서 외정 말기 때, 외정 때 밀주단속했죠.
술 못 빚겠죠. 그 밀주 단속 기간에 광주, 저 민속촌 일대 경기도 화성 이 일대에서 빚어졌던 동동주가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돼 있어요. 응? 경기도 문화재, 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단 말이죠. 거기에 지정된 그 동동주를 빚는 비율을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쌀이 5대, 누룩은 1.5대, 물은 6대 이렇게 바뀌었어. 그럼 원래 동동주보다 이게 몇 배로 가격이 싸졌어요? 몇 배로 싸진 거예요? 4배가 싸졌습니다. 예, 쌀은 절반으로 줄었고 물은 2배로 늘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아까 얘기한 가짜 동동주 집에서 빚는 파는 동동주 비율이 얼마냐면 이렇게 바뀌어. 이게 지금 동동주입니다. 이런 이유, 이 술에서 무슨 맛이 있겠어요? 쌀 한 대가, 한 대, 세 대가 당화돼서 알콜로 바뀌면 그 술에 단맛이 남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서 드시는 여러분 동동주는 단맛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많아. 그건 식혜가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아니면 물엿을 넣거나, 아니면 뉴스과 같은, 사카린 같은 감미료, 인공 감미료, 아스파탄 같은 게 들어갔다는 뜻이. 될 수가 없어요. 단맛이 남을 수가 없어. 그나마 문화재, 이 문화재로 지정된 이 술은 그래도 마실만 합니다. 민속촌에서, 용인 민속촌에서 파는 게 지금 이 비율이란 말이죠. 어. 그래서 그럼 이거 이 비율에서 이 비율로 바뀌었겠으면 이거 몇 배 장사예요? 네? 9배, 아니 6배 장사, 6배. 그런데 네. 이 동동주가 농번기 때가 되지면 물이 두 말로 바뀌어. 그럼 더 맹탕 되죠. 더 맹탕되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때는 사카린에다가 소금을 조금 쳐주면 여러분들이 도수가 이게 싱거운 막걸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술에 일단 소금이 들어가면 그 다음날 갈증이 그렇게 심해져요. 얼마가 들어가든지 소금이 조금만 들어가면 갈증. 그래서 여러분들 술 드시면 그 다음날 갈증 나서 계속 물들이키고 그러죠? 이 조작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정상적으로 발효된 술에서는 그 다음날 갈증이 안 느껴져요. 그래서 동동주는 이와 같은 형태로 변질되고 싸구려로 제조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동주보다 더 못한 술이 하나가 있죠. 그것이 막걸리. 막걸리는 이 물의 비율이 350%예요. 350%. 쌀 한 마리면 물이 세 말 다섯 대가 들어가. 그러니까 진짜 누룩 찌꺼기만 제거한 것이 지금 파는 막걸리입니다. 이 막걸리 비율은 전국이 어디라 할 것 없이 거의 비율이 똑같아요. 그래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여기다 뭐 울금 넣고 뭐 시금치 넣고 해가지고 맛 색깔 그 다음에 조미료 갖고 맛을 차별화 시키는 것이지 제조 면허 받을 때 비율은 다 이거란 말이죠. 이게 좋은 막걸리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럼 반면에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와인 같은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포도주 한 병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예? 자, 거두밥 살 줄 아는 거 앞에
키가 높으시니까, 높으니까 의자 놓고 하세요. 예? 주걱 주세요, 주걱. 의자 주걱. 자, 이거 거기다 놓고요, 수도로. 아니, 이거. 물 부어서 차게 식혀주라고요, 뚜껑. 이거 보여요? 안 보이죠? 그렇지. 이게 오조가 술 상태가 나중에 제일로 안 좋아지니까. 이거 뒤집을 때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시루가 안 움직이게 하세요. 시루 움직이면 김 다 세버리면 뜸이 안 들어요 나중에.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불을 가운데 불을 켜주세요. 제가 설명드릴 때 뚜껑 열고 뒤집고 불 세게 하고 물 뿌리고 시간을 하우 지금 30초 이내에 끝내야 돼. 이래. 지금 설명하면서 지금 한 1분, 2분 가버리죠. 그럼 고두밥이 지금 식어버리니까 살수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밥이 지르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단시간 내 하시는데 잘못하면 선에서 화상 입으니까 자, 그 다음에 반드시 확인할 거 죽으로 뒤집었을 때 이거 다시 뒤집어서 배보자기 안 내려갔는지 보시라고요. 아, 저거 주라고 할까? 말귀를 못 알아온 거, 참말로 이것도 풀어야겠는데, 그것도 퍼놓고. 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러고 다시 시간을 재야 돼, 시간. 예. 네. 15분. 고두밥을 뒤집을 때, 주걱을 말른 걸 쓰시면, 고두밥에 주걱이 다 달라붙어요. 주걱에 고두밥이 다 달라붙어 안 떨어져. 그러니까 살수하기 전 물을 적셔가지고 뒤집으세요. 그래야 밥이 안 달라붙고 주걱이 깨끗해져요. 이거 아니 줄이면 돼. 네, 됐어요. 네. 자, 다 하시고 들어와서 앉으세요. 시간 체크하시고 반드시.
예상하는데 이 술을 첫 시간에 하는 이유는 이 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부의주는 모든 기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술의 기본. 자, 이 부의주는 일단 단양주거든요. 단양주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거두밥으로, 거두밥 짓기 해서 술 빚는 것으로 한단 말이죠. 자, 거두밥으로 술을 빚는다는 의미는 무엇 때문에 거두밥을 술을 빚는다? 무엇 때문에? 예. 네. 일단은, 제가 술배우러 다닐 때요, 평생을 거두밥을 쪄서 동동주를 빚었는데, 그 할머니한테, 왜 할머니 꼭 술 빚을, 거두밥을 쪄서 술을 빚어요? 그냥 먹다 남은 밥 갖고 해도 되는데, 그 이유를 몰라. 예? 청주 얻으려고. 맑은 술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아까 맑은 술에 모든 의식이 중요한 의식에 쓰고 접대도 해야 되니까 귀한 술이라는 의미예요. 맑은 술은 고급 술이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청주는 탁한 술보다 돈이, 훨씬 돈이 더 되는 술이란 말이죠. 그렇죠. 두 번째가 있어. 다시 말해, 이 얘기를 다시 뒤집으면 우리가 먹다 남은 밥 갖고 가면 절대 맑은 술이 안 얻어져. 술이 탁해. 그러니까 거두밥을 쪄서 하는 술빚기는 맑은 술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상품가치가 높기 때문에. 두 번째는 똑같이요. 먹다 남은 밥 갖고 하는 술보다 거두밥을 쪄서 술빚기를 하면은 알코올 도수가 높아져. 그럼 똑같은 쌀량 갖고 먹다 남은 밥과 밥이고 하나는 거두밥이라고 한다면 똑같은 쌀량을 가지고 술을 빚었는데 거두밥을 쪄서 하면은 알코올 도수가 더 높아. 그럼 어떻게 해? 내가 원하는 알코올 도수가 7%다. 그럼 난 이제 술을 빚었는데 10%가 만들어졌어. 그럼 3%를 낮춰야 상품화 시킬 수 있단 말이죠. 3%를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물을 타야 돼. 그러면 양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돈이 더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이 두 가지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똑같은 쌀을 가지고 술을 빚었는데 알코올 도수가 낮아지면은 이거 돈이 안 되는 거고. 도수가 낮아지면 무슨 뜻이에요? 보관을 오래, 저장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술빚기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술은 이양주, 삼양주들이 있단 말이죠. 두 번 발효시킨 술, 세 번 발효시킨 술, 그럼 점차 술이 고급화가 돼.
근데 이양주, 삼양주의 대개는 밑술, 덧술 또는 2차 덧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뭐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밑술, 이것을 중밑술, 이것을 덧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용어를 쓰는 사람들이. 어떻든 간에, 이렇게 해서 이양주, 삼양주를 빚은데, 여기까지만 하면 이양주, 한 번 더 하면 삼양주가 되지요. 그럼 단양주보다는 이양주가 비싼 술이죠. 왜요? 똑같은 쌀양, 오늘 동동주를 빚을 쌀양 갖고 이양주를 담그더라도 재료비는 똑같이 들어가죠. 그런데 이 술이 더 비싸. 왜?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술 빚길 두 번 하면 인건비가 더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비싼 술이 돼. 그런데 이와 같은 이양주나 삼양주 경우, 나중에 이양주, 삼양주를 배우시니까 지금 조금 궁금한 거 있더라도 미뤄두고, 이양주나 삼양주를 빚으려면 반드시 밑술이라고 하는 것을 한단 말이죠. 밑술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이 밑술의 형태는 죽이나 떡으로 주로 술을 빚어요. 그리고 덧술이나 2차 덧술을, 이양주 같으면 밑술을 죽이나 떡으로 하고 덧술은 고두밥으로 하고, 삼양주 같으면 밑술을 죽이나 떡으로 하고 덧술을 죽이나 떡으로 하고 2차 덧술을 고두밥으로 하고. 이해되세요? 응? 아, 하세요. 빨리 가서 하세요. 예? 네? 몇째예요? 5죠. 나 이거 한번 벗길 때는 그 잡아서 한번 벗길 때 너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면 시중에 자기 얼굴에 와요.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젖혀야 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남자분들이 하시니까. 그걸 편에 받을까요? 아, 이거 면장만 갖고 나네. 받쳤다. 먹어보는 것은 아까 심어서 퍼내기 전에, 굵기 전에 먹어봐야 돼. 자, 그래서 고두발 펼 때는 가우찌개 넓게 이렇게 얇게 펴세요. 뜨뜻할 때는 이게 안 움키고 잘 풀어져요. 빨리 하셔야 돼요. 여러 사람이 같이 하면 빨리 펼 수 있겠죠. 수거를 더 갖고 와요. 수거 바로 줬고. 아, 그걸 말이라고 해요. 가서 갖고 와요, 그러면. 밥을 다 이쁘게 한다 이러면 딱딱 붙이게 할 필요는 없어요. 듬성듬성 익는 게 더 잘 식어요. 그 바람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우찌는 처음에 얇게 펴시고 뭉쳐진 거 없이. 네. 10번 더 하래요. 그렇죠. 일주일 이렇게 밤이 칠해진 게 나오면 안 돼요. 네? 이거 밤이 칠해졌죠? 이것은 쌀이 물이 안 빠졌거나, 물을 너무 시럽인 물을 너무 많이 부었거나. 지금 이제 화력을, 저 화력이 엄청나게 세요. 이게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깜빡된 거예요. 아, 맛있겠다. 네. 그 대부분 달라붙었어요. 이거 이런 것은 드셔도 돼. 술 빚게 쓸 수가 없으니까. 저기, 누룽지.
이거는 못 쓰는 겁니다. 쓸 수가 없나요? 누룽지는? 안 삼는다니까요? 선생님 25분이에요? 양이 많아서? 20분, 20분. 20분. 그러면 35분, 35분. 자요, 앞으로 계속 거의 3km씩 갈 건데, 잘 들으세요. 잠깐. 지금 뜸들이는 것을 15분을 했는데, 고두밥이 묻어서 누룽지가 됐어요. 그러면 너무 오래 쪘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럼 불을 약하게 해서 15분을 찌는 게 좋냐? 지금 상 화력 갖고 10분을 찌는 것이 좋냐? 어떤 게 좋을까요? 10분 약하게 하고 약하게 하고 15분 그리 셀수록 밥이 마를 확률이 많은 거죠. 자, 그 다음에 다 여기 달라붙지 이렇게 그냥 물 묻혀서 알았는 이유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펴졌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이걸 바로 뒤집어야 돼요. 그냥 놔둬버리면 윗면이 다 말라버리면 깜박돼. 그죠? 미숫가루 만들 때 찹쌀 말린 것 때문에. 자, 5조 하세요. 5조. 계속 뒤집나요, 선생님? 아니면 한 번만? 네. 그 다음에? 이게 5조 건가? 네. 이거요? 이거만 있으면 흔들된 거라 했죠? 이게 물기가 조금 있어야 돼. 물기가 너무 없어도 안 돼. 다 뒤집은 다음에 이걸 덮어 놓으셔야 거두밥이 바르지 않아요. 끓는 물로 튀긴 겁니다. 예? 네? 네. 이거 완전히 네, 그 배달부위에 드셔도 돼요? 네, 먹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쪽은 다 뒤집었어요. 나머지 저까지 다 썼어. 덮어놓는 것까지 하고 나 밥 많이 먹었어. 네. 나머지 1조, 2조, 3조, 4조 것도 가져오세요. 아니, 빨리 가져오세요. 이제 그만해. 이제 덮어야지. 네. 아니, 많이 있다. 이거 쓰실 분이세요? 이쪽도 그렇다. 이게 양이 많아서 이쪽도 있는대로 나오세요. 코 하나도 빼고 지금은 양이 많아. 되게 많아. 선생님 이쪽도 가운데는 싫어. 자, 이쪽에 물을 때 살살 때 물에 있는 물을 이렇게 묻지 말고요. 밑에만 떡이 눌렀어요. 그때 바깥으로 됐어요?
네. 잠을 뒤집으세요, 이제. 누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렇지. 그 전에 어머니들 뒤집기 할 때, 뒤집기 하실 때요, 이거 장시간에 빨리 뒤집고, 살수 빨리 안 하면 골드밥이 그래. 이렇게 질어져요. 아까 뚜껑 열어놓고 한 잔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골드밥 꺼내실 때도 빨리 꺼내셔야지, 뚜껑 한 잔 있으면 질어져요. 죽으시는 거예요? 끝날이라고요. 자꾸 하시다 보면. 여기 커플도 갖다 놓으면 바깥에 한 번만 한번만 자, 오늘 그 게스프를 처음 실험을 했는데, 예? 물을 적은 양을 안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고두밥이 약간 깜밥된 조가 있었고, 그조는 틀림없이 시루 밑에 부었던 들통에 물이 거의 안 남아있을 거예요. 물이 조금 남아있을 거예요. 이렇게, 불이, 이건 불이 세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아까 뜸을 20분 쪘으면 오늘 깜밥이 엄청나게 나왔을 거예요. 다행히 15분으로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나왔다는 얘기는 나중에 아까 가운데 불을 여러분들이 켰을 때 그걸 너무 세게 켜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깜밥이 생기는 것은 시루에다 거두밥을 쪘을 때 깜밥이 생기는 것은 거두밥을 찌는 용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 바닥, 그릇 바닥이 알루미늄이나 스텐은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찜솥이나 우리 가마솥은 바닥이 둥글게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물이 이렇게 차고 이렇게 물이 찼을 때 바닥이 일직선인 용기로 물을 끓이면 나중에 아까 뜸들 때 가운데 불을 이렇게 했죠. 이 물이 튀어요. 통통통 튀어요. 이렇게. 그냥 이 솥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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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끓는데 이것은 가운데가 튄다고요. 그래서 이 튄 물이 거두밥이 다한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질어지는 거고 시루 구멍 있는 데가. 그래서 나중에 여기 저 산발이 같은 고기 굽는 석쇠 같은 걸 있어요. 그걸 바닥에 깔 건데 그게 조금 적어 사이즈가. 그래갖고 시루 바닥에 아예 닿아버려요. 그래서 무용지물 물이기는 하는데 어떻든 들통을 이 바닥이 편편한 그릇을 사용해서 불을 뗄 때는 가운데 불이 너무 세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태불, 바깥에 불 켜가지고 중간불 형태로 찌고 가운데 불은 조금 약하게 해서 불만 화력만 조금 더 강하게 해주면 되지. 이 불이 너무 세버리니까 이 물 때문에, 가운데 불 때문에 이게 물이 많이 튀어가지고 아까 밥이 질어진 거예요. 그렇게 안 하시려면 아까 위에 안치는 이 안치는 시루의 바닥에
물은 이렇게 차 있으면 여기에 석쇠 같은 걸 이렇게 발 아니면은 대나무 석고 이렇게 쟁반같이 생긴 거 있죠. 그런 걸 위에 덮어주면 물이 튀더라도 이 그릇에 닿기 때문에 고두밥이 길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사이즈가 실은 크고 사이즈는 적으니까 이 그릇 바닥 그 깔개가 이렇게 바닥에 닿아버려요. 안다고 이 정도나 걸쳐져야 된다면 조금 더 사이즈가 한 사이즈만 더 큰 것이면 위에 딱 걸쳐지는데 어차피 닿아버려서 나중에 뭐 받치 여기 놓을 거 있으면 놓고 하고 안 없으면 그냥 하시더라도 어떻든 원리는 가운데 실어지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곧 쌀을 씻어가지고 여기 갖고 와서 물을 빼면은 진밥은 안 나옵니다. 근데 지금 요 가운데 불조절 때문에 밥이 지려진 밥이 있으니까 좋은 술을 비꼬시면 그 지려진 밥은 사실은 제거하고 술을 빚으면 좋습니다. 예. 아무튼. 자, 그래서 이 바닥이 둥근 솥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화구 때문에 또 안정성 때문에 바닥을 다 평평하게 만들어버려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용기들이 이런 것이어서 그 다음에 이제 찜속 같은 것은 바닥이 이렇게 둥근 대신에 높이가 높은 게 아니라 넓기만 하죠. 그렇죠? 그럼 여기 붓는 물을 많이 똑같은 양을 붓더라도 이 수위가 낮아요. 그리고 바닥이 넓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불이 닿는 면적이 전체적으로 많아지니까 실은 물이 적어가지고 아까 물이 밭은다고 그러죠. 물이 밭아버리면 이 물이 다 밖으로 도망가서 밭아서 물이 여기 조금 나오면 물은 팔팔 끓고 있고 수증기가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잘 쪄진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정반대입니다. 여기서 올라오는 수증기보다 실상 여기 솥이 안에 열이 높아지니까 이 열에 의해서 이 고두밥이 갖고 있는 수증기가 밖으로 도망가요. 그러니까 김은 많이 나와. 그러니까 김 많이 나오면 잘 쪄진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단계에 가면 되면 이 밥은 말라가는 것입니다. 점점 딱딱해져요. 아까 밑에 깐 밥처럼 밥이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솥 시룩 이 한쪽에 깔때기 같이 이렇게 구멍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시룩 물 밭은 걸 보충해서 여기다 물을 더 부어줘. 근데 요즘은 양이 적으니까 이런 것까지는 없는데 그래서 아까 시룩 밑에 물량을 계량해서 부으라고 하는 것이고 예, 나중에 불 조절하는 것만 다음 주에 한번 더 해보면 이제 실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떻든 오늘은 상태는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술을 술빚기 기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 덧술에 이 양주 같으면 덧술에 들어가는 것이 거두밥이고 삼양주 같으면 마지막 덧술에 들어가는 것이 거두밥이니까 모든 이 양주, 단양주, 죽으로 떡으로 하는 술 외에 이 양주, 삼양주는 마지막에 다 거두밥이죠. 그렇죠? 그것은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 맑은 술을 얻기 위한 방법이란 말이죠. 똑같은 방법을 하더라도 이것이 고급술이고 이게 돈이 되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 한번 빚는 이 부위줄에서 오늘 거두밥을 쪄서 하는 술빚기를 배워놓으면 거두밥만 쪄서 술 빚으려면 부위줄 형태로 술을 빚으시면 되는 거고 단양주를 빚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양주를 하고 싶다. 그러면 오늘 거두밥으로 해서 밑술 오늘 이제 단양주는 밑술 덧술이 없어요. 이제 거두밥으로 했죠. 거두밥으로 했으면 이 부위주에다가 알코올 도수를 더 높이고 더 맑은 술을 넣으려면 이 부위주에다가 다시 거두밥을 쪄서 덧술을 하면 돼요. 응? 자, 오늘 부위주로 거두밥을 했는데 이 술보다 이 양주를 하고 싶다. 그러면 오늘 같은 술빚기를 하기 전에 쌀가루로 죽을 쓰거나 떡을 만들어서 술빚기를 한번 해요. 그건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한번 하고 그 술에다가 다시 거두밥을 쪄서 술빚기를 보태면 이제 오늘 거두밥 찢어서 술 빚는 방법 배운 게 될 테니까 한 번만 더 거두밥만 더 보태면 이 술이 이 양주가 되는 거죠. 두 번 빚는. 그렇죠? 삼양주를 빚고 싶으면 자 지난번에 죽으로 했다. 그럼 귀찮으니까 또 죽으로 쭉 발효시켜서 이 술에다가 또 죽을 보태 아니면 떡을 보태. 그래서 발효시키고 오늘 하는 거두밥 써서 거두밥을 하면 삼양주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핵심은 가급적인 맑은 술, 알코올 도수 높은 술을 얻어야 경제성도 술을 빚어놓으면 오랫동안 보관해두고 마실 수 있으니까 호두밥을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과정에 호두밥을 하는 술빚게 들어갈 것이니까 이 V주가 기본이 되는 거죠. 미술 덧술 안 해도 술이 되지니까. 그렇죠? 그러면 호두밥으로 안 하고 죽이나 떡으로만 하면 어쩌냐? 술은 돼요. 술은 되는데 알코올 도수가 10% 미만이 나와. 절대 알코올 도수 높은 술이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해요? 오랫동안 보관을 못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는 거의 쌀이 쌀가루 형태로 들어가게 되죠. 근데 이 술은 맑은 술이 절대 안 돼. 맑은 술이 안 난다. 뿌얀 탁주밖에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고생해서 술을 빚었는데 똑같이 거두밥으로 쌀 다섯 대를 해서 술을 빚고 똑같이 쌀 다섯 대를 죽이나 떡으로 하면 똑같은 알코올 도수가 나와야 되는데 죽이나 떡으로 하면 알코올 도수가 훨씬 낮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변질이 되고 맑지 않아서 상품 가치가 떨어지고 굳이 이 술 빚기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왜 두 번 빚는, 세 번 빚는 술은 밑술을 죽이나 떡 형태로 하고 마지막 술을 거두밥으로 하냐 하는 거죠. 이 거두밥으로 하면 이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그러면 죽이나 떡으로 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 향이 좋아. 술의 향이. 그 다음에 맛은 부드럽다. 쌀의 가공 형태에 따라서 향이 달라져요. 죽였을 때 술의 향하고 떡이었을 때 술의 향하고 고두밥 있을 때 술의 향이 떨어져. 고두밥으로 하는 술빚기는 이런 장점이 있는 대신에 맛하고 향은 떨어져 상대적으로. 그러면 죽이나 떡 형태로 해서 향이나 맛이 좋은 술을 만들고 여기다가 고두밥을 붙이면 도수도 높아지고 맑은 술이 되지고 맛이나 향은 보완되죠. 이게 우리 술의 블렌딩이에요. 쉽게 말하면 포도 품종 하나 갖고 빚으니까 맛이 단순한데 포도 품종 여러 가지를 섞으니까 와인 맛이 훨씬 더 복잡해지고 향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똑같은 논리예요. 똑같은 포도잖아요. 품종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뿐이지. 그렇죠? 그거 똑같아요. 똑같은 쌀인데 쌀을 어떻게 죽이냐 떡이냐 고두밥으로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맛도 향도 알코올 도수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와인에서 블렌딩은 세계 최고 기술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 블렌딩 기술이 개발된 것은 불과 200년도 안 돼요. 백 몇십 년밖에 안 돼. 그런데 우리 술의 블렌딩 기술은 600년 전부터 있어 왔어요. 600년 전부터. 우리는 이걸 블렌딩이라고 표현을 못 해왔을 뿐이지. 응? 술빚기술은 누룩을, 두 가지 누룩을 섞어서 빚는 것도 블렌딩의 하나예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우리도 우리 술의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우리 술의 장점, 특징, 다양성을 찾는 것이 술, 우리가 술 공부해야 될 이유예요, 사실은. 그럼 오늘 술빚기는 거두밥으로 하는 술빚기를 완벽하게 배워놓으면 다음 주부터는 거두밥 찌는 방법 굳이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자, 다음 주부터는 다음 주에는 죽으라는 술에다가 다시 거두밥 쪄서 보태는 술빚기를 할 거예요. 두 번 빚는 술. 그 다음 주에는 그 다음 주에는 떡으로 하는 술에다가 거두밥으로 하는 술빚기를 하는 방법을 할 거예요. 네. 그러면은 몇 가지 술을 배워요? 예? 네? 뭘 세 가지만 배워. 다섯 가지를 배운 거지. 죽으로 하는 술 배운 거, 떡으로 하는 술 배운 거, 죽하고 떡하고 붙이는 거, 죽하고 떡하고 거두밥하고 붙이는 거, 거두밥만 하는 거 다섯 가지지. 여러분들. 안 해. 네? 이해되세요? 분명히 나는 죽으러 하는 방법, 떡으로 한번 가르쳐 드립니다. 그것만 해서 끝내도 돼.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해서 술이 되지면 맛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시면 알아라. 제 말이 틀린가 맞는가를. 그렇죠? 그래서 그 보완을 하려고 나중에 거두밥을 하는 술빚기를 하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할 것은 이렇게 두 번 빚는 술에다가 자, 삼양주를 하면 어떠냐? 삼양주를 하면 3주를 보내야 돼, 3주를.
기껏 힘들게 교육 딱 끝내놓으면, 저 사람 와서 교육했는데 술 몇 가지 밖에 안 배웠대요. 삼양주를 하면 두 가지 술 하면 여러분들 교육 과정 거의 끝나버려요. 그럼 이제 배운 게 없다고 그러네. 미치겠어. 배운 게 없대요. 얘 두 가지 밖에 안 배웠으니까. 나는 지금 다섯 가지 가르쳐 줬는데 여러분들 두 가지, 세 가지 배웠다잖아요. 네? 그런 거 똑같아. 그럼 삼양주는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이 오늘 단양주 하는 거두밥 받는 빚는 술 하고, 다음에 주구하고 거두밥으로 보태는 술 빚기를 해? 그렇죠? 그럼 이 술에다가 삼양주를 하려면 한 번만 거두밥을 한 번만 더 보태면 삼양주 되잖아요. 떡하고 거두밥을 보태는 술 빚기를 해. 그럼 거두밥을 한 번 더 보태거나, 떡으로 술 빚기를 한 번 더 하거나, 그럼 삼양주, 오양주 얼마든지 만들어내는 거죠. 굳이 삼양주 실습을 할 필요가 없고, 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경제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 시장에서 단양주, 이양주, 삼양주라고 해서 술 가격 차이를 인정해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소비자들은 단양주인지 이양주인지 삼양주인지 몰라. 무조건 싼 술만 찾아. 지금 시중 실체가 그렇단 말이에요. 또 하나, 지금 삼양주를 공부한 제자들이 많은데, 교육을 하는 제자들도 삼양주, 오양주를 빚어왔다는데 이양주만 못해. 향도 못하고. 무더러 그 짓거리를 굳이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러나 이양주, 삼양주, 사양주가 있으니까 어떻게 술빚기를 하는지만 알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밑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고 덧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워. 그러면 이양주, 삼양주, 사양주 자기가 그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굳이 실습 안 해봐도. 그래서 이게 오늘 하는 것이 제일 기본이고, 다음에 이거 할 거 죽으라는 술빚기 보태고, 그 다음에 떡으라는 술빚기 보태고, 이것도 해놨으니까 다섯 가지나 이제 공부했는데, 그래도 배운 게 없대, 또. 그러면, 꽃이나 한약재. 넣는 방법을 공부를 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럼 몇 가지 배워요? 일곱 가지 배웠다고 할 거지. 꽃 중에 국화는 국화주, 진달래는 두견주, 창포는 창포주요. 이렇게 술은 수백 가지 배우신 게 진짜로. 한약재도 마찬가지잖아요. 대추는 대추술이고, 국화하고, 또, 뭐. 국화하고 설립이 들어갔어. 그럼 그건 성국주예요. 설립 넣는 거 가르쳐 주면 설립주고, 송순 넣으면 송순주고, 솔방울 넣으면 성룡주고, 소나무 뿌리 넣으면 성분주고, 수십 가지 응용해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여러분들 하는 과정에 술빚기에서 모든 것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밑술, 덧술, 나중에 부재를 이용하는 방법, 하다가 술 망가지면 또 실패할 수도 있죠. 그럼 이거 버려? 쌀인데 아까우니까 이거 재활용하자. 그것이 소주예요. 그럼 술 더 이상 공부할 거 없어요. 그런데 집에서 실습을 안 하고 백판 자빠져 놓고 머리에서만 술 담고 앉아서 술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부의주가 참 중요하다. 부의주 의미는 여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 부의주 주방문을 한번 보세요. 이제 레시피란 말 안 씁니다. 레시피는 서양 말이고, 우리는 술 빚는 법 또는 술 빚는 방법을, 자, 술. 그렇죠? 한약 짓는 방법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 속담도 있잖아요. 사후 약 방문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이 얘기는 약은 약 짓는 방법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방문이라고 그래요. 술도 주 방문. 그래서 앞으로는 주방문이라고 하셔야 돼. 왜 우리 술빚기 하면서 전통 우리 거 하면서 영어는 또 레시피를 끌어들이냐고. 그래서 어떻든 주방문을 보시면 부의주 주방문이 있죠. 부의주라고 앞에 써져서. 그렇죠? 그 옆에 가로로 해서 뭐라고 써졌어요? 부의주 옆에 뭐라고 쓰셨냐고 물어보니까 대답되는. 예?
술 만드는 법 이렇게 써졌죠. 이게 책 이름이에요. 조선시대 때 책 이름이라고요. 1700년대 만렵에 가정주부가 썼던, 양반가의 가정주부가 썼던 술 빚는 책이에요. 자기 집의 책. 거기에 있었던 부의주 제조법이에요. 그래서 1번, 쌀을, 찹쌀을 일마를 백쇄하여, 그래서 백쇄랑 지난번 가르쳐 드렸어요. 그래서 고두밥 쪄서 차게 식힌다까지 나왔죠. 그렇죠? 차게 식힌다를 차게 식힌다로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설명했어요. 실제 할 때. 공부 안 하고 오셨구만. 식기를 기다린다라고 그랬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고치세요, 여기 레시피를. 이거 강제로 냉각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저절로 식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시간에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강제로 식힌 것은 거기다 부채질하거나 선풍기 틀어주면 빨리 식겠죠.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술을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이 그거예요. 그래서 주방문에 보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물을 팔팔 끓여서 차게 식힌다고 그래 돼 있죠. 예? 네. 그리고 거두밥과 끓여 식힌 물 누룩을 한 대 섞고 고구려 버무려 버무린다 이랬어요. 예. 그런데 이 부의주는 지금 주방 술 만드는 방법 1800년대 기록 이전에 고려시대 때부터 조선 초기에 술 빚는 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물을 끓여서 끓는 물을 탕수라고 하고 끓여서 식힌 물이에요. 이 물은 강제로 식혀도 돼. 자, 식힌 물에다가 누룩을 담가서 불려 놓습니다. 그러면 이 누룩을 불린 물, 이것을 수곡이래요. 수곡. 물누룩이란 뜻입니다. 우리말로. 예. 물누룩. 그리고 이 물누룩에, 이 물누룩을 적어도 6시간 내지 4시간 정도는 불려야 돼. 그래야 누룩이 완전히 불어요. 거친 누룩을 하는 것입니다. 곱게 가루로 빻는 게 아니라 거친 누룩가루로 불려서 4시간 내지 6시간 동안 담가놔요. 담가놓으면 이 수곡 물누룩에다가 이제 고두밥 저거 차게 식으면 고두밥 섞고 지난번에 고두밥 섞은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고두밥하고 누룩하고 물하고 섞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언제 어떻게 한다고요? 예? 예. 버무린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 혼화한다 그랬어요. 예? 딱딱한 누룩이 고두밥 정도로 물러질 정도로 주물러준다 그랬어요. 예? 그걸 혼화라고 그래요. 누룩은 딱딱한 거, 물, 액체, 거두밥은 고형분 형태, 이 세 가지 물성이 다르니까 딱딱한 누룩이 적어도 거두밥 정도는 부드러워지도록 손을 주물러서 이질감이 서로 겉돌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거. 그것을 혼화라고 한다. 혼화. 혼화. 여러분들 대부분은 혼합 이러는데 이 혼합이 아니라 혼화. 서로 세 가지 재료가 거의 같아지는 상태까지 만들어준 걸 혼화라고 한다. 이걸 우리는 우리말로는 버무린다고 한다. 예. 이 상태가 되지면 항아리 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핵심은, 실습 핵심은 고두밥 찌는 요령, 식히는 요령, 그 다음에 혼화를 어떤 상태에서 혼화를 해서 항아리 담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버무리는데 매번 저 버무려지는 상태가 매번 다르게 해서 술 빚기를 하면 매번 다른 술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핵심적으로 공부할 것은, 실습하면서 공부할 것은, 자, 누룩하고 물하고 거두바보가 섞어졌을 때 어느 상태가 될 때 항아리에 닿느냐를 배우는 거예요. 그걸 못 배우면 매번 물어봐, 매번. 근데 매번 안 가르쳐 줄 거라고, 오늘만 가르쳐 줄 거라고요. 이걸 버무리는 상태를 분명히 개체해야 되는데 눈으로는 이게 안 돼요. 버무리면 처음 상태, 중간 상태, 항아리도 담아도 될 상태가 되면 자기 손의 느낌이 달라져요. 그걸 빨리 캐치를 하셔야 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손으로 촉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분석기에 넣고 그 상태를 분석을 해야 돼. 성분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분석해서 그 상태가 되지만 항아리 담아야 된다는 거니까 우리가 실험으로 분석해서 할 수가 없죠. 그럼 여러분들이 감각을 빨리 캐치를 해야 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 손 놓고 힘들어서 하고 있는데 자기는 구경만 하고 있고 있다가, 아, 지금 상태입니다. 지금 손에 감각 캐치하시고 지금 상태가 되지 망아리 담아야 되니까 지금 감각 빨리 익히세요. 그러니까 그때서 손 살짝 넣고 자기 감으로 이렇게 느껴본다고 그래. 이거 몰라요. 100번 담아도 몰라. 처음하고 중간하고 나중에 항아리 담아도 될 때 자기 손의 느낌이 어떻게 달라진가를 빨리 캐치를 하시라는 거죠. 이건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야 항아리 담아지면 내가 빚은 손을 항상 내가 예측할 수 있는 시간, 언제? 이틀 후에 냉각을 시킬 수가 있어. 근데 덜 됐는데 넣어버리고 너무 많이 치대해서 들어가. 너무 많이 치대지면 내가 예정했던 시간보다 술이 빨리 끓어버려요. 덜 치대면 내가 예정했던 시간보다 술이 안 끓어. 그러니 지금 혼하는 게 중요하죠. 그걸 빨리 캐치를 하셔야 돼. 어차피 여러분들이 지금은 실습이 하는 거고 술 빚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지 지금 빚은 술 잘 빚어서 마시려고 하는 건 아니라고 궁극적으로. 근데 생각은 거기에 가 있어. 여러분들 생각은, 아, 이 술 빚으면 언제 마셔요? 이렇게 되거든. 그게 아니에요. 실은 술 빚는 과정 방법을 배우는 것이지 지금 같이 빚어갖고 내가 빚었다고 가서 자랑질하려고, 이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빚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지를 빨리 캐치를 하셔야 돼. 그리고 반드시 가급적 중요한 것은 메모를 하시고요. 메모를 하면 여러분들이 잡담할 시간이 없어요. 얼마나 바쁜데.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혼화라고 하는 의미를 확실하게 터득하시라고. 자, 이렇게 해서 담아줘요. 근데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은 이걸 만들라는 말이 없죠? 없죠? 그런데 원래 이 술은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혼화해서 담는 술은, 다시 말하면 오늘 하는 방법이 이 부위주는 원래가 마시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게 어느 때냐? 여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위주는 여름술이라는 거예요. 여름에 빚는 술이란 말이죠. 여름에 빚었으니까 여름에 마시는 거죠. 통상적으로 술은 여름에 빚는 것을 꺼린다고 그랬어요. 왜? 잘 쉬어지니까. 근데 이 술은 지금 원래는 여름에 빚는 술이라니까? 사계절 빚는 술이 아니라? 왜 여름에 빚는 이 술을 했냐? 현대 양조를 하는 사람들이 전통주는 여름에 빚으면 다 망가지니까 여름에는 술을 안 빚는다고 얘기를 해왔고, 전통주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왔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시기는 가을이고 겨울이니까 지금은 술이 잘 돼요. 계속 겨울까지 봄, 초봄까지 잘 되다가 이제 완전히 중춘, 봄 중간에 서면 술이 망가지기 시작을 해. 여름 되면 담을 때마다 식초가 돼. 여름에 술 빚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시기가 안 맞아서 여름술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못하는데 지금 하는 이 방법으로 하면 여름에 술을 빚을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네? 지난 시간에 혼화에 대해서 술 빚게 하면서 거두밥하고 누룩하고 물하고 고루 버무리 상아리 담는 것이 좋다 그랬고, 누룩을 물에다가 불려서 누룩이 불려지면 거두밥하고 빚으면 편하긴 하는데 그런 잔머리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안 좋다고. 뭐가 안 좋다고요? 어쩐다고 그랬어요? 어쩐다고 그랬냐고. 아, 한 사람도 대답을 안 해요. 이런 진도가 나가냐고.
지난 시간에 설명해 놓은 거 한번 보세요. 못 된다고 했는 거. 이론할 때. 왜 안 된다고 했는지를 설명을 했어요, 제가. 어? 거시 갖고는 안 되지. 온도계 갖고 재. 25도. 25도면 안 되지. 18도까지 식을 때까지. 지금 15도라고? 전체적으로 다 점검했어? 5조가 제일 먼저 했지. 어떻든. 자, 안 마르게 그게 보자기만 한번 바꿔주라고. 바꿔서 덮어주. 뭐라고 돼 있냐고요? 누굴 물려다 불렸다가 술을 빚으면 안 좋다. 그러고 설명했어요. 한 사람도 노트 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자식들이 아버지가 말을 했는데 다 잊어버렸어. 뭐라고 해요, 여러분 자식들한테? 에? 잘했다 그래요? 저도 잘했다고는 할 수가 없어. 어떻게 짚고 넘어가야지. 다음에 또 그럴 거 아니냐고. 그럼 이제 이렇게 합시다. 자, 겉옷을 뺐으니까 물하고 섞어서 비비세요. 예, 담으세요. 항아리 담으세요. 이렇게만 하면 저는 진짜 편해요. 공부도 안 하시고 기억을 못 할 것 같으면 굳이 해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공부하고 오시라고 제가 분명히 다 그래야 다음 진도가 나간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번도 보고 오신 분이 없구만. 예, 이렇게 또 잔소리하면 저만 또 나쁜 사람 돼. 예. 꼬장꼬장한 선생 된단 말이죠. 누룩을 물에다가 불려서 오늘만 그냥 넘어갑니다. 오늘 누룩을 물에서 이렇게 불려놓으면 누룩 속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효모? 곰팡이?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젖산균. 젖산균이 이 누룩 속의 밀가루를 먹기 위해서 젖산을 만들어내. 그 젖산 때문에 누룩을, 물누룩을 이렇게 만들어면, 만들어가지고 술을 빚으면 술이 어쩐다고? 신맛이 많아져.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죠. 기억나요? 안 나요? 그러면 누룩을 이렇게 하지 말고 누룩을 곱게 갈아가지고 물하고 거듭하고 섞으면 누룩이 빨리 풀어지니까 편한데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요? 예? 이 누룩으로 했을 때, 물누룩으로 했을 때 신맛이 강해지는 거고 누룩을 곱게 빻아가지고 섞어서 버무리면 안 좋다고 그랬어. 뭐가 안 좋다고? 앉아, 안 내, 잘하라. 성질도 못 내고 미치겠다. 썩는다고요? 술이 써진다고 그랬어요. 써서 소태까지 써져서 맛이 없어. 그건 성격이 급한 사람이 만드는 술이에요. 이 물누룩은 성격이 느려 터진 사람이 담는 방법이고. 왜? 누룩이 물에 불리는 시간 6시간, 4시간 기다리려면 이게 차분한 사람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맞죠? 그래서 이 방법은 산미가 많아서 신맛이 많아서 안 좋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평상시 때는 해서는 안 돼. 그런데 이 신맛 나는 것을 역이용하는 방법. 이 신맛이 왜 나냐는 거지. 왜? 왜요? 네. 젖산 때문에 나는 거예요. 젖산. 젖산균이 만드는 젖산 때문에. 그런데 이 젖산은 외부에서 잡균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줘. 잡균이 침입해도 잡균이 증식하는 걸 막아준다고. 근데 여름철이라고 하는 계절은 뭐예요? 고온 다습할 때죠. 다습하면 어떤 조건이요? 세균이 득실거리게 돼. 세균이 성한다면 잡균이. 그걸 막아줘. 그러니까 여름에는 오히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자, 똑같이 빚었는데 여름술은 좀 신맛이 나겠죠. 저렇게 하면. 근데 여름에 더울 때 여러분들이 만들어 먹는 음식이 뭐예요? 냉국. 왜 식초도 안 가서 냉국을 먹어요?
발칙 느끼고 시원해지라고 그러잖아요. 술도 여름의 술에서 약간 산미가 나더라도 여름 술은 맛있단 말이죠. 그래서 실상 여름철에 빚는 술 빚는 방법을 공부시키려고 이 부위주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오늘 전달해 준 거 부위주의 의미는 몇 가지 뭐? 첫 번째 뭐였어요? 술빚기 기본이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작았네 정말. 정말 여름철 술빚기라고 지금 설명을 끝냈잖아요. 여름철에 빚는 의미 여름철 술빚기 지금 못하니까 지금 배워두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건데 원래 이 술은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하는 술이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여름에 빚는 거라는 거예요. 여름에 아까 자 레시피에 이걸 하란 말이 없어. 이런 말이 없어. 없는 술도 여름에 빚고 싶으면 누룩을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네. 집을 떠 먹여줘야 되냐. 알겠습니다. 아니 대답이나 잘하던가 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야. 아주 중요한 술이에요. 이 V주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제가 더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호두밥 짓기예요. 호두밥을 어떻게 하면 설익은 것 없이 어떻게 하면 질지 않게 어떻게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호두밥 짓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균일하게 익히려고 중간불로 찌고 중간에 살수하고 뜸 들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직하면 시름 밑에 물량도 계량해라 화력도 조절을 해라 찌는데 걸리는 시간도 체크해라 했냐고 묻어라. 알아서 김 나면 살수하세요 아니면 귀찮으면 그냥 퍼도 되죠. 응? 질문 있으면 하세요. 질문 없어요? 다음 시간에 이제 또 대답 안 나오면 이제 저 그냥 가버릴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자, 그 다음부터 이제부터 조심하실 게 이제부터 이제 질문 없으면 실습해야 되죠. 그렇죠? 뭐 다 식었어요? 다 식었다 하니까 실습해야 되는데 예, 지금 이제 하다 보면 손을 칠판에 닿았고 여자분들은 머리, 얼굴 이렇게 만지고 난리였을 거라고 그렇죠? 특히 여자분들은 이제 화장도 적어도 미다드랑 정도는 하고 왔겠지. 남자들은 얼굴에서 개 기름이 나왔겠고 그렇죠? 이걸로 만지면 안 돼요. 근데 손을 가서 씻으신데 팔뚝까지 여기까지는 씻으셔야 돼요. 여자분들 여기까지는 화장품 하죠? 한 사람 안 씻어놓으면 그 사람 때문에 그 조의 술이 망가져요. 그래서 가급적 씻는데 따뜻한 물로 씻고 세제는 쓰시지 말라고. 손톱 밑에 떼낀 거 다 빼시고 손 씻고 다음에 말리시고 머리, 얼굴 만지면 안 돼요. 이제부터는. 응?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날물을 묻히지 마시라고. 여러분들 물 끓여갖고 왔죠? 그 끓여온 물은 멸균된 상태죠. 그렇죠? 멸균된 물은 오염균이 들어가면 더 빨리 증식을 해버려요. 그 오염균이 멸균된 상태니까. 그러니까 오염 안 되게끔 지금부터 손 씻으시고 물기 완전히 말리세요. 말린 다음에 술빚기 하시도록 하죠. 예. 그것부터 먼저 하세요. 하시고 그 다 되신 분들은 호두밥 모아다가 양푼에 담고 물 붓고 배당 받고 하시죠.